여기가 목적지 맞나요? 갯벌에 박아둔 말뚝이 꽤 길게 줄지어 늘어선 지점. 이용 길씨가 됐듯 차디찬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렇게 깊다. 바다를 걷는 사나이 이용길 씨가 썰물에 수심이 얕아진 곳까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물이 빠져 그 모습이 거의 드러난 말뚝에 꼼꼼히 그물을 하나하나 끼워가는데요. 망둥이와 새우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 미리 쳐둔 그물은 이제 바다를 향해 입을 떡하니 벌리고 밀물이 몰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일. 애초에 기다림의 어법으로 바다에 기대 살아온 지도 반평생 어차피 욕심내고 다그쳐도 소용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용길 씨가 썰물과 민물로 세월을 낚는 사이 어촌계장은 밤새 들이오던 그물을 부지런히 걷어들입니다. 예년에 비하면야 새우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바다 일은 생업이라 쉴 수도 없습니다. 그 먼 바다를 안 나가고 조그만 이런 선액이들 갖고 가죽 다리로 고기잡이를 하죠.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첫 새우는 배 위에서 씻어 바로 젓갈로 담그는데요. 맑고 투명한 살은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아, 이게 새우젓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물을 몇 번 쏘게 되면 깨끗해져. 썰물에 여기저기 바닥이 드러나고 수심이 얕아진 바다는 종종 뱃기를 묶어놓는데요. 아직 밀물이 들지를 않았으니 이용길 씨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죠. 바다에 나온 지 5시간째. 서둘러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물때를 지켜보며 기다려온 시간은 홀로 외롭기도 하지만 뭐 세상에 다 그런 거겠죠. 이거는 급히 서둘면 안 돼요. 급히 이런 건 누구두게 이러고저러고 해야지 급히 서둘고 우리만 맞질 않아.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 자연은 기회를 내어줍니다. 바닷물에 밀려오는 고기들은 이 작전을 눈치채지 못하고 유유히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겠죠. 촘촘한 그물을 메워두었으니 섣불리 도망치진 못할 겁니다. 이제 그럼 그물을 올려볼까요? 근데 웬일인지 그물이 텅 비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조심성 없다는 망둥이마저도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아유, 3분의 1도 안 잡혔네. 아유.
어떻게 해요? 하루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오셨는데. 어떻게야 할 수 없지. 근데 이렇게 공치고 그러고 화나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서둘러 나오셨는데? 속상하잖아. 속상하고 다 죽을 거 뭐 있나. 난 그런 건 신경 안 써. 그 신경 써봐야 뭐래. 나 필요도 없네. 애써 서운함과 허탈함을 감추는 이용길 씨. 새우가 어떻게 생겼어? 네? 새우가 어떻게 생겼어? 아, 이런 건 잡아야 돼. 그거 어디서 이렇게 마주서 와? 네? 어디서? 그거.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지만 각자의 몫이 따로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는 이용길 씨. 야, 새우가 이렇게 생겼다. 맞지? 하지만 불편한 심기에 왠지 씁쓸하기는 매한가지.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그저 웃을 수밖에요. 어? 이렇게 맛있는 거 왜 안 걸려? 아유, 야. 뒤뚱타게 맛있네. 그러니까 내일은 더 걸려. 해가 갈수록 헛물 켜는 일이 잦아져 은근히 속상하고 신경 쓰이지만 오늘의 수확만큼은 감사히 생각하는 이용길 씨.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뒷모습을 30년 넘게 동고동락한 고깃배와 바다가 조용히 함께 배웅을 합니다.